여러분들의 로망 똑바로 날아가는 샷일 겁니다. 여러분의 기준이 똑바로 날아가는 건데 거기에서 똑바로 날아가지 않고 좀 삐져나가면 여러분들은 삐질 가능성이 많겠죠? 맞습니다. 골프는 똑바로 치려고 하는 게 기준이 되는데 그 상태에서 벗어나면 멘탈적으로 굉장히 흔들립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멘탈적으로도 안정되게 플레이를 하고 확률도 높이기 위해서 선호하는 샷 구질이 뭐냐면 뭐 왼쪽에서 오른쪽이건 오른쪽에서 왼쪽이건 일단 나갔다가 들어오는 형태의 구질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로 가다가 퍼져나가는 게 아니고 퍼져나가게 했다가 가운데로 모이는 구질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로우라든지 페이드를 치게 돼 있거든요. 포핸드는 약간 직선이 아니라 쭉쭉 감아 때리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 일단은 스탠스를 바꿔보라고 그래요. 우리 이런 클로스 스탠스 해보라고 뭐 연습해보신 적 있죠? 그러면 아무래도 원이 안으로 들어와서 바깥으로 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원 모양대로 한번 쳐봐라. 세게 치지 말고 이 원 모양대로 쭉 하게 되면 바깥으로 나가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형태가 되고 또 이번에 저는 오픈 셋업이라고 해가지고 타겟을 인지시키기 위한 이런 셋업도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픈 셋업이면 지금은 앞쪽으로 치기 위한 오픈 셋업이었지만 이걸 갖다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원을 그리기 위한 셋업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렇게 왼쪽으로 나갔다가 가운데로 들어오는 또 클로즈 스탠스 하면 쭉 돌리면 나갔다가 가운데로 돌아 들어오는 또 왼쪽으로 보고 오픈 셋업을 하면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나가다가 가운데로 돌아 들어오는 이러한 구질들을 그러니까 나가서 들어오는 이러한 형태의 구질을 하나만 완성을 시켜놓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멘탈적으로 강해지고 항상 골프장에 가면 페어웨이라는 게 있고 뭐 그린도 가운데가 안전하고 점점 바깥쪽으로 하면 위험해지잖아요. 가운데로 가다가 벗어나는 것보단 바깥으로 갔다가 안으로 쏠리는 몰려들어오는 애들이 훨씬 더 안전한 결과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멤버십 프로그램 스테이지 5 장타 프로젝트에서 포핸드 드라이브 이거 두 개를 한번 시청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